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높이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통치자와 공직자. 우리 가운데 공직자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가운데 미래의 대통령도 장관도 또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우리 한번 배우고 마음에 다짐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아,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자, 관원이라는 말은요, 벼슬 관자를 써요. 그리고 인원 원자, 또 사람 원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벼슬을 가진 사람. 벼슬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벼슬을 가진 사람이 관원인데요, 벼슬관자, 인원원자를 쓰니까요. 그럼 벼슬이란 무엇이냐? 이 벼슬은 관청에 나가서 우리말로 하면 뭐 주민센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 시청, 뭐 정부종합청사, 또 뭐 청와대 이런 데, 국무총리실 뭐 이런 데를 말하죠. 관청에 나가서 뭐 검찰청, 경찰서 이런 데도 확대할 수 있겠죠. 관청에 나가서 나란 일을, 나라의 일을, 나란 일을, 그리고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 일을 우리가 벼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벼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관청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의 관청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의 관청도 있죠. 어쨌든 이런 데서 그 나라 일을 또는 부산시 일을 또는 동래구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이게 벼슬이에요. 또는 그 일을 벼슬이라고 해요.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관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공직자. 네. 공직자예요. 이 사람은 사사롭게 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관의 아들과 딸이 또는 장관의 가족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왜 문제 삼습니까? 그 사람은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한 통치자와 공직자. 자, 다시 15절로 돌아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이 사람은 악한 관원이죠. 백성을 돌보라고 관원의 직책이 벼슬을 줬는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해서 뭔가를 또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관원에 대하여 다산청약은 목민관이라고 그랬어요. 목민관. 목민관. 이 관원을 다산청약윤 선생은 목민관이라고 그랬어요. 사또나 뭐 이런 부사나 뭐 이런 관리들, 관찰사 이런 관리들, 목민관이에요. 기를 목자, 백성민자. 백성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뭐 하여튼 가축을 기르는 것처럼 사실은 기르는 사람들이죠. 기르는 사람들.
함부로 압제하면 안 되죠. 목사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기독교를 접한 분이기 때문에 알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백성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또 여러 고위 공직자들, 또 부산시장이나 또 구청장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목민관의 역할이어야 돼요. 백성을 잘 키워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이 목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 자리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다 보면 좋은 관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악한 관원이 되는 거죠. 이걸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악한 관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는 사자. 사자가 포효합니다. 왜요? 먹잇감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잡아먹으려고. 물론 그냥 포효할 때도 있겠지만 사냥할 때 우르릉, 우르릉, 이 로링하는 것은 뭐냐면요, 겁에 질려가지고 잘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린 곰 같으니라. 곰이 배고프면요 먹잇감을 두면 가만두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잡아먹는 거죠. 악한 관원, 정말 악한 관리, 악한 공직자는요 이렇게 악한 관원과 공직자는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관원,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이 얼마나 좋은 공직자였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목민이죠, 목민. 이 백성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통치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들을 돌봐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문구가 나옵니다. 다윗이 관원으로서 통치자로서 잘했던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integrity. 예, integrity of his heart.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돼 있어요. 완전함. 근데 이 integrity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결, 정직, 그리고 성실, 그리고 청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청렴, 청렴.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완전한 상태, 그리고 본래의 상태. 그 다음에 흠 없는 상태. 흠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마음의 인테그리티로 백성을 지도했다는 얘기는 우리말 번역에 완전함이지만 정직했고 성실했고 청렴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상태였다. 흠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악한 관원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윗은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테그리티는 정직, 성실, 청렴, 완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비교적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목양하는 것 같은 그런 관원이었다는 거죠. 아울러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인테그리티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인테그리티에 이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skillful hand. 여러분, 스킬이라는 것은 기술이잖아요. skillful이 들어가면 그 기술이 좀 가득 차 있다, 능숙한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skillful hand, 손을 말이죠,
아주 그 기술이 잘 연마된 그런 손으로 표현하고 있죠. Skillful hand. 우리말 번역에는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왕으로서 마음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결하고 완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인 면, 기능적인 면,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리티와 더불어 스킬풀 핸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직자로서 이 사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정직, 성실, 청렴하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기량, 실력을 가지고 일한다면요, 다윗처럼 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지금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능숙하고 탁월해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공직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참 복되게 하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자, 이 무지하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명철이 없다. Understanding으로 나옵니다. Understanding. 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치리자는요, 포악, 폭력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포악을, 폭력을 행하는 거죠. 압제를, 억압을 행하는 거죠. 근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와 무지한 치리자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욕심을 내게 돼 있고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폭력과 압제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탐욕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꼭 간직하셔서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서 펼쳐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공직자가 되어서도 이렇게 삶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통치자와 공직자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통치자는 백성들의 것을 탐내며 빼앗습니다. 이거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중 공직자가 있다면 악한 공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국민을 사랑하는, 또 시민과 구민을 사랑하고 동민을 사랑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공직을 꿈꾸는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공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를 선하게 바꾸어 가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받고 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멋진 생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관원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공직자가 있거나 또 자녀들이 공직을 꿈꾼다면 선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미래도 열어주옵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번 11월 16일부터 있는 코로나 극복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 영적 부흥으로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 때도 뵙고요. 주일날 또 뵙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월요일날 가정예배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